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천구 나온 사무국장 송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인라고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위원장이신 의정지형 정암사 유럭성가대학원장님 잠시 모시고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청암사까지 와주시고 인연왕후 선발대회에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과 또 좋은 인연 이런 걸 만드시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진행될 그 인연왕후 복의식 또 축하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 멀리에서 오신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발 절차는 김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또 청암사에 대한 이야기, 또 민주노동에 대한 그런 관련돼서 도리들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분이 남게 되시면 아주 간단한 걸로 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심사까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선발이 최종적으로 되어가지고 한 분은 1등은 이제 인연왕후 진으로 선발됩니다. 그럼 정서와 함께 상금이 있어요. 상금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아주 좋아하시는구만요. 그리고 2등, 3등은 선미, 상궁 해가지고 상금 역시 있습니다. 각각 50만원씩. 10분이 다 된 줄 알고 모셨는데 11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결승까지 오시느라고 11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결승전 또 심사를 소개해 주실 심사위원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을 또 해주셨던 의정지형 청암사 유락성가대학 원장 스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경 전 계명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아 전 경북보건대학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원입니다. 네네네. 인연왕후에 있어서 청암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찰일까요? 인연왕후 매가와의 인연에 의해서 청암사에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가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 서인과 남인의 권력 싸움에 의해서 결국은 그 청암사까지 왔는데 인연왕후에게 3년이란 그 기간은 인고의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바라본다면은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서 청암사와 인연왕후를 보면서 전하이복이라는 한자성어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뭐 거기다가 이 청암사란 절이 우리나라의 큰 역사와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절이라고 사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천예술고 다니고 있는 37번 권윤서입니다. 삶의 좌우명이나 목표 같은 거 지금 생각나는 거? 적당히 살지 말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뭐든 적당히 하고 넘기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좌우명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예고 재학 중인 44번 박성아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연왕후께서 보고 계시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지만 김천에서 인연왕후를 축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를 다시 계승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아주 인연왕후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심사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여러분 공연을 한번 신명나 공연을 감상하시려고 하는데 자 빨리 채팅해 주세요. 이번 공연은 추미순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이 얼수 최고장구라고 하네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인연 하모진 한 분과 그리고 2등, 3등은 상봉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인연하고 선발대회 영예의 미 박승아 인사하시고 선물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2023년 인연하고 선발대회 선 김성희 2023년 인연왕후 선발대회 영예의 진 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 될까요? 누가? 본인이 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이래, 나는 진이다 이렇게 발표드리겠습니다. 권은서 진으로 예, 권은서 양 축하드립니다. 오늘 명예의 2023년도 진 인연왕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처음사를 처음 오게 됐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 축제를 하기 전에 절을 드렸는데요. 부처님께 했던 절 덕분에 아무래도 우승한 것 같습니다. 전남사란 절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조선의 국모였던 인연왕후님이 3년의 기간 동안 거주하셨는데요. 그 역사의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인연왕후와 또 김천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알게 돼서 기쁘고요. 또 오늘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많은 얘기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